마사지 시습 대상만 돼주고 10만 원 버는 아르바이트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사지 교육을 할 때 실습 대상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개인 지도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고객에 따라서 내가 실습 대상을 추가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10만 원을 더 추가를 하시는데요. 그 10만 원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남성이건 여성이건 관계없고요. 남성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고 여성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실습 대상은 마사지사 중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마사지 교육을 받으시고 마사지 일도 하시면서 실습 대상도 되실 수가 있다는 거.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냐면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의 몸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하지만 이렇게 뭐 겨드랑이나 이렇게 민감한 부분 있잖아요. 회음부라든지 뭐 이런 거에 막 그 손을 못 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렇게 될 경우에 차라리 여성 실습 대상자를 추가로 하면은 좀 교육이 원활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성 교육생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적으로 자기도 옷을 다 벗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여성분들. 그럴 경우에 실습 대상을 추가로 하시면 자기가 벗지 않아도 돼요. 네, 그분이 대신 벗어주니까 그분한테 실습을 하면 됩니다. 남성이 남성을 선택할 수도 있겠고 남성이 여성을 선택할 수도 있겠고 여성이 여성을 선택할 수도 있겠고 여성이 남성을 선택할 수도 있겠고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고요. 관심이 있으시다 하시면 교육 받으시고 등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